얼굴 성형하시면서 뭐 저희 헤어라인 수술하러 오시면 파마는 보통 이제 파마나 염색은 저는 뭐 가능하면 2개월 정도 뒤기를 권해드리지만 안녕하세요 뉴욕 김진우입니다. 헤어라인에 대한 많이 하신 질문들을 좀 모아봤어요. 순서대로 한번 해볼게요. 헤어라인 수술을 자연스러움을 위해 잔머리 레이저 받아도 괜찮을까요? 머리가 원래 가는 분들은 괜찮은데 이제 머리가 좀 두꺼운 분들은 이 앞쪽에 뻣뻣한 머리들이 있으면 조금 아무래도 가는 분들보다는 자연스러움이 좀 떨어질 수 있거든요. 그런 경우에는 이제 머리를 가늘게 하는 레이저가 있죠. 엄밀히 말하면 제모 레이저인데요. 겨드랑이 털, 수염 이런 거 없을 때 제모 레이저를 약하게 쓰면은 모낭이 적당히 죽지는 않으면서 좀 얇아지는 효과가 있거든요. 어려운 시술입니다. 이런 잔머리 레이저 하시는 선생님들이 좀 있죠. 그래서 이런 시술 받으셔도 괜찮습니다. 너무 두껍다고 판단하시면 한번 고려해 보실 수 있어요. 여성 M자에는 미녹시딜 효과가 없다는 글을 봤는데 사실인가요? 여성에서 M자 부분에 잔털들 많이 납니다. 여기 잔털 부분 발라주시면 효과가 없는 분들도 있고 효과가 있는 분들도 있는데 보고된 거는 미녹시딜 효과는 한 40% 정도 3에서 40% 정도 효과를 보시거든요. 뭐 한 50% 60% 정도에서는 못 느끼실 수도 있지만 솜털은 그래도 꽤 느끼는 편으로 압니다. 그러니까 M자를 채우려고 바른다기보다는 솜털들이 나면 좀 가려지잖아요. 그래서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M자를 완벽히 채우는 걸로 미녹시딜 효과를 기대하지 마시고 솜털 정도 나서 좀 가려주는 거 이 정도의 효과는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. 채우는 거는 아마 그건 헤어라인 교정 모발 이식을 하셔야 해요. 네. 얼굴 성형수술과 헤어라인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? 텀이 필요하다면 어느 정도 필요할까요? 사실 직접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에 얼굴하고 이마 쪽은요. 근데 또 그 인접부위이긴 하죠. 그래서 주의를 해야 되지만 간격을 뭐 굉장히 오래 둔다든가 같은 부위 수술하듯이 그렇지는 않습니다. 특히 외국인 환자분들이 수술을 한 번에 많이 하시러 오시죠. 그래서 얼굴 성형 하시면서 뭐 저희 헤어라인 수술을 하러 오시면 그 헤어라인 수술을 뒤에 한다면 앞에 선생님한테 어느 정도 간격을 줘도 되는지 허락을 받고 제가 오라고 하는데 보통은 그냥 하라고들 많이 하세요. 그래서 그리고 저도 제가 성형외과 전문의 입장에서 봤을 때 크게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면 바로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. 뭐 다음날 하기도 하고요. 여유 있게 만약에 텀을 주신다면 이제 전혀 관계가 없게 주시려면 1, 2주 정도 텀을 주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러니까 헤어라인 교정을 먼저 하신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 수술한 이식 부위가 직접적으로 눌리거나 건드려지지만 않으면 다른 수술 하셔도 되고요. 만약에 눌려지거나 건드려지는 부분이면 최소 2주, 길게는 한 달 정도 텀을 두시면 있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. 근데 이건 추천 권장사항이지 뭐 의무사항은 아닙니다. 휴가가 충분하시고 여유를 두실 수 있는 분들은 저희 헤어라인 수술을 하시면 그 뒤에 수술을 하시면 열흘 정도 후에 하시면 충분할 것 같고요. 성형 수술을 먼저 하시는 분들은 그 의사 선생님 소견에 따르겠지만 저도 한 일주일? 한 4일에서 일주일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. 겹쳐서 해도 사실 큰 상관은 없는 수술입니다. 네. 헤어라인 이식 부위 쪽에 여드름이 나서 짰는데 수술 결과에 영향이 있을까요? 네, 괜찮을 때 그러니까 여드름 크기에 따라 틀릴 텐데 표피에서 이렇게 노랗게 살짝 올라와서 이런 거 짜신 거거나 뭐 아니면 그 화이트헤드, 블랙헤드 같은 걸 짜서 나온 거라면 괜찮고요. 근데 염증이 너무 심해서 주위가 너무 붉거나 누가 봐도 이거는 많이 골마 있다 하면은 영향을 조금 미칠 수는 있습니다. 근데 보통 그 밑에 저희가 이식하는 깊이가 한 5mm 되거든요. 거기까지 영향을 미치지는 않기 때문에 그냥 여드름이 어느 정도 있는 분들도 크게 관계없이 수술은 할 수 있고요. 근데 이제 여드름이 좀 나는 분들은 후에 모낭염 생길 가능성이 다른 사람보다 조금 높을 수는 있어요. 수술 결과 자체하고 관계없고요. 여드름이 나서도 웬만큼 큰 거 아니면은 관계없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. 여자인데 구렛나루가 너무 없어요. 구렛나루 이식 수술만 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자연스러운지 궁금해요. 예, 구렛나루 받으실 수 있습니다. 여자분들은 근데 하나 주의하실 게 얼굴을 작게 만들려고 구렛나루를 너무 두껍게 만들면은 약간 남성스럽게 보이는 부분은 있어요. 예, 구렛나루 두꺼운 거는 남자들 약간 남성스럽게 보이게 하는 게 있거든요. 너무 욕심내서 두껍게 하지 않으시면 괜찮습니다. 자연스럽고요. 아무래도 구렛나루는 좀 밑으로 이렇게 모발이 누워서 나니까 좀 섬세한 부분이에요. 그리고 가는 모발이 많이 쓰이죠. 그리고 가늘고 모발 각도를 유지를 잘해야 되기 때문에 좀 예민한 수술이고 난이도가 좀 있지만 많이 하는 수술입니다. 보통 헤어라인 교정하면서 같이 많이 하지 단독으로 구렛나루만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. 그래도 예, 하실 수 있는 수술입니다. 헤어라인 수술 후 머리가 곱슬로 자라요. 언제부터 매직할 수 있나요? 파마는 보통 이제 파마나 염색은 저는 뭐 가능하면 2개월 정도 뒤기를 권해드리지만 급한 상황이라면 한 1, 2개월 정도 1개월 뒤에 하실 수 있는데 1개월이면 어차피 이식모가 많이 자라지 않는 상태라 별로 아직 하실 건 없을 거예요. 그래서 지금 질문하신 분은 아마 최소 제가 봤을 때 3, 4개월은 지난 분일 테니까 매직
하실 수 있습니다. 질문 있으시면 저희 네이버 뉴헤어 카페 질문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.